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마스터입니다. 오늘 해볼 강의는요, 여러분이 직접 아예 자동차 모델링을 직접 만들어서 갖고 놀고 커스텀하고 아니면은 아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용 애드온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음악원 마무파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자동차 애드온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냥 자동차 애드온은 아니고요. 앞서 말한 자동차 아예 직접 자기 마음대로 모델링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자동차 애드온입니다. 커스텀 자동차 애드온. 자, 시작해 볼까요? 이 애드온을 우선 아추풀기 하는데요. 아추풀기 하고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나옵니다. BP 그리고 RP. 이건 리스펙이란 뜻이고요. 이건 핸덤팩이란 뜻인데요. 이두 파일을 마인크래프트 폴더에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10 기준으로 할 거고요. 이 경로를 복사해서 시작했다가 붙여넣기 해봅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하면은 위에 있는 Your Name 이 부분을 여러분의 컴퓨터 경로, 여러분이 설정한 컴퓨터 이름으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저 이름으로요. 제 유저 이름은 민씨라서 이렇게 입력하면 폴더 하나가 나오는데요. 열어보면 컵 무장. 여기서 이렇게 니저 스펙과 핸드폰을 관리할 수 있는 또 월드맵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디벨로먼트 파일 두 폴더가 들어있는 이두 폴더에다가 이것들을 하나씩 옮겨줍니다. BP는 이 행동팩 쪽에다가 저는 이미 넣어가지고 패스합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리소스팩에다가 카면 바로 준비는 끝납니다. 우선 방금 넣은 이 리소스팩에서 우리가 넣은 이 리소스팩 폴더를 넣는데요. 열어보고 들어가 보면은 모델링 파일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것을 블록벤치로 열어봅니다. 열고 드래그앤드롭으로 꾹 하면 완전 대충 만든 자동차 모델링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자, A, B, C, D. 이것은 각각 자동차의 바퀴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A와 C, 그 중에서 A와 C는 자동차 앞바퀴. 마인크래프트 상에서는 자동차가 직접 이렇게 옆으로 회전할 때마다 조금씩 이 A와 C 바퀴 부분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고요. 뒤쪽에 있는 B, D는 평소, 뭐랄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핸들도 있는데요. 핸들은 이 메인 폴더 속에 있는 이 스티어링 휠. 이 부분 말하는 건데요. 회전할 때마다 이렇게, 예, 그냥 말 그대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커스텀하면 되는데요. 가령 이 커스텀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전부 다 지우고 일일이 전부 채울 수도 있고 창문 부분을 좀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줄이거나 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아, 물론 색칠도 가능하죠. 색칠할 때 이렇게 설정해야 짜잔 다른 색깔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 만약 그냥 했다가는 다 사라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커스텀하고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기존 모델링에 덧붙이기 합니다. 자, 그럼 마인크래프트를 켜볼까요? 마인크래프트. 기다리는 이 시간. 자, 켰습니다. 우선 애드온을 한번 적용해 볼 맵을 만들어 보는데요. 새 월드 만들기. 핸드폰부터 열어봅니다. 카 메이킹 키가 되어 있죠? 이걸 활성화하고 이걸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카모뎅이 나온다. 아, 이건 아이콘이 좀 이상하게 된 건데, 제가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크러고, 모드는 서바이벌. 월드는 평면. 지금은 테스트라서 평면하는 겁니다. 이러면 준비는 끝납니다. 만들기. 다시 기다리면 맵이 나오고요. 우리가 직접 만든 차를 확인하기 위해 매직카라고 검색해봅니다. 그냥 빙만 나와도 나오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연해볼까요? 짜잔. 커스텀한 대로 차 모델링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모양이대로 전부 나왔고요. 참고로 탑승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핸들도 잘 회전하고 앞바퀴도 잘 회전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회전합니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움직입니다. 이러한 모든 값이 기본으로 애드온에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그냥 자동차를 간단하게 커스텀할 수 있도록 제가 커스텀을 예단했다가 말이 조금 꼬였네요. 여튼 여러분은 직접 이 애드온을 커스텀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다시 일단 꺼보고 애드온으로 돌아갑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미 만든 자동차 모델링이 있는데 그 모델링을 여기로 옮기고 싶다. 간단합니다. 블록벤치 아이콘을 우클릭해서 새로운 블록벤치 하나 얻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의 예전에 만든 모델링이 있다면은 직접 그 모델링을 찾아서 적용해야 하는데요. 우선 저는 예전에 만든 모델링이 여기 있어서 직접 얻습니다. 이것은 토스카라는 모델링인데요. 여기서 바퀴 부분만 떼서 가져와 볼 건데요. 여기 A 부분에서 카피, 복사라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아직 A2라고 나올 텐데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상위로 배치한 다음 기존에 있던 A 폴더를 지웁니다. 그리고 위로 상위로 배치한 A2 폴더의 이름을 A로 바꾸면은 작업은 끝납니다. 자, 일단 대충 이렇게 정렬해 봤고요. 책상만 직접 커스텀해 봅시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건 기본적으로 진작 저번 강의에 알려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장해 보고 마인크래프트를 켜봅니다. 잘 적용됐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잘 적용됐습니다. 잘 굴러갈까요? 잘 굴러갑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직접 자동차 모델링을 만들어서 마인크래프트에 직접 타고 다니면 됩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